부산 지역 아파트 청약 열풍이 전국적으로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2년 만에 최대 물량이 공급되지만 마땅한 재테크 수단을 찾지 못한 투자 수요가 여전해 화랑새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성기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 신규 아파트 시장이 갈수록 화랑입니다. 1순위 청약 마감은 기본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시작된 급상승세는 현재로선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반기 들어 최고인 65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부산 서면권의 이 아파트는 실제 계약에서도 완판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급된 주변 시세 아파트를 적용하여서 소비자 가장 선호할 수 있는 금액대로 가격 책정이 이루어져 있어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올해 부산의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은 3만 천여 세대로 2002년 3만 4천 가구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건설사들이 물량을 쏟아내면서 올 초 예상치 2만 3천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에다 입주 물량도 적정치를 넘어선 2만여 가구에 달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향후 2, 3년간 입주 물량 증가로 이어지면서 정부 정책의 의지와 관계없이 공급 물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저금리에 재테크 수단을 찾지 못한 투자 수요가 상당수 대기하고 있는 만큼 청약 열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묻지마식 청약 열기가 앞으로는 지역과 학군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NN 김성기입니다.